벤틀리가 컨티넨탈 GT와 뮬산 등 신차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 대폭 증가했다. 벤틀리 모터스는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총 2,978대를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둔 수치다. 벤틀리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비롯해 유럽 및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을 거뒀다. 벤틀리가 상반기 중 큰 성장을 거둔 것은 신차인 뉴 컨티넨탈 GT와 플래그십 모델인 뮬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불러일으킨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형 컨티넨탈 GT는 W형 12기통 6명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575마력, 최대 토크 71. 4kg의 강력한 엔진 파워를 지닌다. 볼프강 길하이머 벤틀리 CEO는 신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핵심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올해 판매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 및 내년에도 신차를 계속 출시할 예정이어서 벤틀리의 높은 성장세를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틀리 모터스 코리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에서 공식 계약을 접수한 뉴 컨티넨탈 GT는 국내에서도 주문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